리모델링 비포 앤 애프터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우리 집 새로 고침. 안녕하세요. 저는 한샘 기획팀에 근무하는 소미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LG 쌍용 아파트 28평형입니다. 거실, 주방, 안방, 작은 방 2개, 그리고 욕실 1개로 이루어진 복도형 아파트인데요. 먼저 리모델링 전 모습부터 살펴볼까요? 전반적으로 집은 깨끗하게 잘 관리하셨지만 늘 부족한 수납 공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는데요. 공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 상담 과정에서도 수납을 가장 많이 신경 쓰셨다고 해요. 오늘 리모델링을 의뢰하신 고객님을 먼저 만나볼까요? 우연히 저녁 시간에 남편하고 TV를 보다가 홈쇼핑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샘 인테리어 패키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때다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공사 기간이 2주 정도로 짧았거든요. 근데 그 기간 안에 공사를 완벽하게 끝내주셔가지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전부 다 마음에 드는데 제가 이제 특별히 세 군데를 꼽을 수 있거든요. 바스하고 주방하고 빌트인. 근데 특별히 빌트인 같은 거 설치하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럼 한샘 빌트인 플러스로 빈 벽에 숨은 공간을 찾아 시공한 이번 현장 함께 보실까요? 현관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화장실 옆 애매하게 남는 공간에 한샘 빌트인 플러스를 설치했습니다. 좁은 집을 더욱 넓고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납이 정말 중요한데요. 집에 물건 정리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수납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낮은 수납장을 여러 개 두기보다 빈 벽을 활용해 공간에 꼭 맞게 빌트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에 오픈되어 있는 선반은 답답하고 밋밋해 보일 수 있는 공간에 포인트를 주는데요. 자주 쓰는 물건을 올려놓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실은 밝은 컬러의 바닥재와 벽지로 마감하고 베란다 공간은 홈카페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폴딩 도어를 설치했어요. 1층이다 보니 확장 공사는 부담스러웠는데요. 용도에 따라 공간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니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오늘 현장은 거실과 부엌이 분리되지 않아 자칫 산만해질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디자이너는 싱크대를 기역자에서 D자 구조로 변경하면서 조리 공간과 수납 공간을 동시에 확보하고 아일랜드의 연결형 식탁을 설치해서 다이닝 공간까지 한 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공간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다음은 영화를 즐겨보는 부부를 위한 한샘 빌트인 플러스로 꾸민 침실 인테리어입니다. TV 설치 공간과 수납을 한 번에 해결해줄 멀티 수납장을 빌트인으로 깔끔하게 설계했는데요. TV는 물론 사운드바, 스피커 등 주변 기기를 완벽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TV장 양옆으로는 의류 수납을 위한 옷장을 함께 매치해서 남은 공간 없이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거기에 블랙 거울 도어를 달아서 더욱 고급스럽게 연출하고 작은 선반을 설치해서 리모컨이나 책, 그리고 미디어 기기 등을 수납할 수 있어요. 하부에는 깊이가 넉넉한 대형 서랍에 두꺼운 계절옷을 수납할 수 있고 플랩도어로 여닫는 상부 수납장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함께 사용할 가전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하는데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의류 관리기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고 빌트인 붙박이장과 함께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유행이 지난 욕실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간으로 변신했네요. 내추럴한 느낌의 유로 아트 골드 판넬은 골드 펄 포인트와 엠보 마감으로 공간을 더욱 고급스럽게 연출해줍니다. 한샘 빌트인 플러스로 모든 수납 고민을 해결한 오늘 인테리어 어떠셨나요? 과정은 쉽지만 결과는 아주 놀랍도록 한샘 디자이너가 설계부터 철거, 시공까지 함께 고민하고 예산에 맞춰 제안해드립니다. 아무 걱정 말고 부담 없이 상담 받아보세요. 더 많은 인테리어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